번째로 가볼 곳은 삼척의 대째입니다. 대째라고 하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째는 두타산의 산자락에 속하는데요. 이곳에 가시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공원에 또 전망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. 이 전망대를 위로 올라가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와, 정말 입을 담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가 있어서 매력 있었습니다. 저도 사실 이 대째는 처음 방문했는데요. 여러분은 이런 명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이 대째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? 할 정도로 높은 곳에 있는데요. 이 차량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, 제가 눈 내리 다음 날에 방문했는데도 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차에서 내려서 20초만 걸으면 이 전망대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아무도 모르는 삼척에 숨겨진 설경 명소 대째를 무조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평창 대관령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겨울이 되면 이 평창 대관령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. 특히 눈 소식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선자령을 방문하십니다. 이 선자령이 굉장히 예쁘지만 주차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꽤나 긴 시간을 걸어야 하는데요. 그래서 저는 숨겨진 설경 명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선자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평창 국민의 숲은 정말 조용하게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설경 명소인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 거의 2시간 넘게 아무도 만나지 않을 만큼 방문객이 적은 곳입니다. 하지만 볼 수 있는 설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.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거 아닌가? 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이었습니다. 특히 아침에 해가 뜰 때 방문하면 이 햇빛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리고 제가 전체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자령도 좋지만 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국민의 숲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나무 숲을 걷는 기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묘했습니다. 이번에는 정선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. 정선에도 역시 설경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소금강 전망대입니다. 이 소금강은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. 이곳에 중간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눈이 많이 내리고 다음 날이어서인지 정말 하얗게 아름다운 이 정선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. 가을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눈 내린 다음에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. 강원도는 눈 내린 다음 날에도 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면서 즐기기에도 충분히 멋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문치제인데요. 이 정선에도 구불구불한 길이 있습니다. 이 문치제도 역시 제가 방문했을 때는 눈 내린 다음 날이라 굉장히 매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곳에도 역시 전망대가 있는데요. 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방문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멋진 풍경을 오롯이 담을 수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차로 방문하기 쉬운 두 곳의 매력적인 설경 포인트도 잊지 말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평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평창의 바랑산도 역시 쉽게 설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.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바랑산의 설경은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. 비록 이 케이블카에 입장료가 들기는 하지만
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내려서 10분만 걸으면 이 정상에 올라가 볼 수 있는 풍경은 이 겨울이라면 꼭 빼놓지 말고 봐야 하는 풍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2월이라고 해도 저는 꽤나 구경하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하나는 삼양목장 삼양라운드 힐인데요. 이것도 역시 차량으로 끝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이 삼양라운드 힐에는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겨울 풍경을 즐기기에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두 곳도 역시 쉽고 간단하게 방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추천하는 평창의 설경 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눈이 오면 매력적인 바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망상 해수욕장입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 위에 있는 기곡 해수욕장인데요. 기곡 해수욕장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눈 내린 바다를 또 조용하게 즐길 수가 있는 곳이 매력입니다. 저는 그리고 이 한옥 숙소 앞에 있는 이 그네가 있는 포인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포인트에서 눈 내린 바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훨씬 더 멋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강원도에 눈 내린 매력적인 바다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이 기곡 해수욕장에 방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강원도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. 눈 내린 바로 다음날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대제입니다. 앞에 안개가 조금 끼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경을 내 눈앞에 바로 가득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꼭 한번 이 대제는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2월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눈꽃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겨울에 설경을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날씨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. 강원도에 설경 구경하러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